오늘은 배추를 모종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추 모종이 있잖아요. 이 배추 모종을 심기 전에 이곳에다가 물을 듬뿍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배추 모종이 이렇게 빠져요. 이거를 심는 것인데 지금 저희는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이 배추 모종에 물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밭에도 지금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따로 배추 심는 그곳에 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날이 뜨겁거나 또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이 배추 모종에 물을 축축히 줘야지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쏙쏙 빠져나와서 이걸 고대로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배추 심을 때 배추의 이 성장은 어디서 있냐면 요 부분 요 가장 가운데 이곳이 성장점이에요. 이 부분은 죽어도 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요 부분은 여기 흙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배추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배추 모종을 이식할 때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농사를 짓지 않던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흙이 들어가서 다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이 씨를 뿌려서 모종을 한 부분이어서 이거는 거름이에요. 이 흙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다 묻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 묻혀지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마르면 얘가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뿌리가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다 묻혀줘야 됩니다. 여기는 참깨를 심었던 곳이에요. 참깨를 심었던 곳에 그대로, 그 사이에, 이 참깨와 참깨 심었던 그 사이에, 요 사이에 하나씩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서, 여기다 놓고, 이 부분이 완전히 다 묻히게, 이 부분에는 흙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추가 자라면 이 안에서 계속 나오고 얘는 그대로 커지기만 하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잎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추워지면 얘 커다란 이 겉잎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여. 그러면 이게 이제 속이 꽉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하면 얘가 빨리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라게 되면 이 우에가 막힌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배추가 구부러지는 겁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그런 경향이 적은데 중부지방 이후에 또는 준고랭지 같은 경우는 배추가 꼬불꼬불한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참깨 씨가 떨어져서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이게 충분히 축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쏙 뽑혀요. 그리고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 요거를 심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걸 좀 찍어야 되고 이 비닐루가 이 배추에 닿으면은 타서 죽어요. 햇빛이 뜨거울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고 이거는 원래 이제 제가 설명해서 그렇지 이걸 하기 전에 이 구멍을 뚫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냥 딱딱 가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심는 분이 와서 이것만 넣어서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요 안에 모래 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흙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완전히 다 묻혀야 된다는 거. 예, 안 그러면 말라 죽어요. 이 부분을 완전히 다 묻어야 됩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돼요. 이 안이 아주 깨끗해야 돼요. 이 안에 모래가 들어가거나 흙이 들어가면 생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다 죽어도 요 안에만 살아 있으면 금방 자라나요.
그리고 배추를 언제 심어야 좋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을 배추, 그러니까 김장 배추는 처서를 중심으로 처서 전에 이틀 전이나 처서 지난 후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심어야지 됩니다. 아, 이곳은 중부지방이에요. 남부지방이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에 심는 시기가 달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절기에 언제 심었는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 절기를 꼭 지켜서 심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23일이 처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이내는 이 중부지방의 배추는 다 심어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심어야지 배추 속도 꽉 차고 추워져도 이 배추가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껍데기로 우회를 싸기 때문에 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초록색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잎을 뜯어먹고 또 이제 작잖아요. 배추가 그거를 그냥 목을 똑 잘라 먹는 경우도 많아서 비는 곳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식을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추밭에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사실 일요일날 비 올 확률이 60%라서 심었는데 이틀 내내 비가 오지 않아서 다 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비가 조금 내렸기 때문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